아니, 아까 전에 제가 그 퇴근길 라이브로 갑자기 땜빵으로 진행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외숙모 닮았어요. 해승찬 기자? 안 기자님은 외숙모 닮았어요. 그런 게 올라와서 진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거 여기 이제 외숙모 헤어스타일만 딱 여성으로 이모 바꾸고 한번 해보면 진짜 여성이라니까요? 이모 뭐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별명도 예전 호호 아줌마라고 아세요? 나나 호호 아줌마. 어머.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호호 아줌마였거든요. 똑같아, 똑같아. 야. 진짜 아줌마랑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자, 들어가지고. 부동산 이야기 해야 되니까 네. 속이 답답하고 막 그럴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 가스활, 속상할 때 먹는. 아, 나 먹을래, 지금. 네, 답답할 때 최상욱 대표님 나한테 드세요. 아,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그 그냥 좋네요. 짜증나고 막 이럴 네. 때, 부동산 얘기할 때는 이거 그럴 진짜 때 먹는 먹어야 거라고. 됩니다. 네. 그잘될것 같아요. 즉, 이 동화약품이 그동안에는 이 활명수라는 그 소화제로 접근했다가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과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네. 소화제 수요가 많지 않나 가스활. 봐요. 네. 어쨌든 자, 최상욱 포커마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막 괜찮죠? 네. 시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제가 뉴스를 그럼 이제 이번 주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예. 지난 3년간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개인이 10채. 아, 10채요? 네. 10채 이상이니까 10채 이상 사들인 개인이 더 많이 샀을 수는 있겠네. 1,000명이다, 1,000명. 네. 1,000명이었다. 그리고 1등은 266채를 샀더라. 아,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야, 진짜 뭔가 그 미쳤어. 아파트 매수 성애자예요. 잔금 치를 때그 쾌감을 느끼시는 분. 아, 정말 진짜 266채가 말이 됩니까, 얘기 좀 이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 기사가 났는데 네. 제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이 10채 이상 산 경우가 네.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3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965명이었던 거예요. 예, 10채 네. 이상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사신 분은 266채 샀고, 두 번째가 뭐 175채, 그리고 124채, 네. 123채. 상위 5등이 100채를 넘어서 112채, 이렇게 1, 2, 3, 4, 5등인데요. 네. 근데 이 자료를 그래서 제가 좀 받아봤어요. 네. 받아보니까 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10채 이상 매수를 한 법인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기간에. 아, 네, 네. 개인은 1등 266채였는데, 법인 10채 이상을 세보니까, 법인도 938개 법인이 10채 이상 샀더라. 샀는데, 법인 1등은 6,588채를 샀어요. 아, 한개 법인이 네. 아, 그리고 2등이, 6,000채를 샀다고요? 네, 6,000채를 샀습니다. 혹시 뭐 LH공사가 산거 잡힌 거 아니야? 네, 2등이 884채, 예, 3등이 네. 800채, 4등 700채, 5등 689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네. 1,000채 이하인데 1등 법인이 6,588채를 샀고요. 그리고 와. 개인 10채 이상 누적을 하면은, 17,000 정도 되거든요. 17,000호를 샀는데, 네. 법인은 36,000을 샀기 때문에, 법인이 사실은 개인 10채 이상보다는 더 많이 샀던 거죠. 그래서 그 기사에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법인이 과거에 주택 구매를 많이 하게 된게 예. 2017년에 파리 대책, 2018에 9.13 대책 이렇게 하면서 개인 대상 양도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2018, 9.13에서 뭐 조정 지역에서 그런 보유세를 좀 예.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 대상 과세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 거래가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예. 네, 그게 실제로 법인별로 이렇게 숫자가 좀 드러난 걸 보니까 저한테도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뉴스를 갖고 최근 왔어요. 3년간.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개인이 260채를 사신 분은 이것 전부 다 사고 싶은데 260가구네. 뭐 따로는 안 판다고 하니 그냥 한동 산 건데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 266장의 계약서를 썼을까요? 266장 쓰셨겠죠. 다니면서 3년이니까요. 도장을 잔금을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3년에 일주일에 하나씩 266이면 1년 평균 70이고 네. 거의 월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월금 사고 월금 사고 한주 그 쉬고 정도로 월금 사시는 분들은 한 단지에서 네. 이제 다다다다닥 벌크로 사는 거예요? 사시죠. 네.
다 주세요. 매물 20개 있으면 다 갖고 오세요. 네. 이렇게 한다고요? 네. 아니면은 뭐 아예 그 주택 공급하는 업체한테 가서 사죠. 시행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전화로. 개인 명의로. 네. 아, 그냥 전화해서 거기 거 다 사주세요. 남는 미분양 네. 몇 개 있어요. 네. 미분양 남은 거 뭐 다 내가 살게요. 네. 네. 개인이 이렇게 사면 일단은 양도세도 장난 아닐 거고 네. 팔아봐야 80몇 퍼센트니까 남지도 않고 아 그때는 양도세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뭐 샀잖아요. 이게 뭐 조사는 아니죠. 전략이 뭐예요? 조사가 네. 이게 2018년 7월 1일부터니까 네. 2018년도 9.13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네. 개인이 조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혜택을 이게 네. 주택 이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2018년도에 냈었던 가장 큰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균 연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산 다음에 주임차 등록하는 걸로 네. 여러 가지 세제를 다 회피하면서 집을 좀 사더라 해서 9.13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9.13 나오고 나서도 개인이 조정 지역에서는 주임사 혜택을 못 받는데 네. 비조정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지방의 싼 네. 주택으로 네, 그 당시 조정 지역이 지금은 거의 전역이 조정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 아닌 경기도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네. 지방 광역시나 이런 지역에 가서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게 개인으로 잡힌 거고요. 네. 법인이 더 많은 거는 법인은 이때도 조정 지역에서 주임사가 됐어요. 법인 명의로 사면 법인 개인이 명의로 사면. 조정 지역에서 주임사 등록하는 혜택은 없앴는데 네. 법인이 주임사 등록하는 거는 됐으니까 네. 법인을 통한 그런 주택 구매가 2019년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그렇게 샀던 3천 채 샀던 법인은 지금 난리 났죠. 이미 다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거는. 네. 등록 시점 기준으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네. 현재 계속 그럼 네. 종부세도 여전히 면제받고 있고 네 등록 시점 기준으로 그렇죠.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등록 시점 기준으로 네. 공시가 6억 원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고 이렇게 8년 하게 되면은 네. 종부세 비합산되고 양도세도 네. 장기비 특별공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등록 시점 기준이어가지고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네. 뭐 종부세도 합산 배제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법인에 대한 규제는 아시다시피 작년 6.17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하고 네. 그리고 7.10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법인 규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네. 법인 규제라는 게 이렇게 법인이 좀 많이 사니까 그 당시에 청주시하고 인천시가 굉장히 문제가 좀 됐었어요. 작년 초에. 예. 왜냐면 작년에 인천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법인 비중이 한 자릿수였다가 네.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고. 다 법인이 네. 사더라. 네. 그리고 청주도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법인 매매 거래가 한 자릿수였다가 청주시는 거의 40%까지 올라오니까 법인을 통해서 주택 구매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네. 법인이 주택을 구매하게 될 때는 취득세 중과를 하겠다 해서 12% 취득세로 중과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법인 주임사는 없어졌다고 했죠? 주임사요? 네. 이제 주임사 법인 아 법인 주임사? 죄송합니다. 네. 아, 갑자기 아니 일단, 이건 일단 진짜 답변부터 모르... 하고 좀 생각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네. 원래냐면은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법인이 보유세를 개인이랑 좀 다르게 내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네. 개인은 아시겠지만 인당 공제액이 한 6억 정도 공제를 받는데요. 종부세 네. 공제액을 받는데 법인은 이 공제액을 없애고 그냥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받도록 바꿔놨어요. 가령 예를 들면 6%? 네. 3% 6%. 한 채면 3%, 두 채 이상이면 6%.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시세 4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네. 아파트를 법인이 네. 과거에 샀다면은 종부세를 거의 안 냈겠죠. 네. 근데 이제는 시세 4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도 공시 가격이 3억 원이라면은 네. 공제가 없으니까 네. 3%를 종부세로 내는 거고 그 법인이 두 채 이상 샀다면은 6%인 1,800만 원을 종부세로 내도록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거가 좀 많이 그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도록 바뀌었고요. 아, 그리고 710에서요. 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아예 없어졌어요. 네. 네. 아파트 개인이든 법인이든 네. 아파트 지금은 주임사 이제 새로 등록은 안 되고 네. 신규 등록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등록이 됐던 것들은 이제 이렇게 네. 되어 있다는 네. 그렇군요. 이게 원래 주임사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그 다주택자들 뭐 좀 보호하려고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주택자들 보호하려고 정책 매개해 본 적이 언제 있었어요? 다 그건 아니고 그렇죠.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요즘처럼 요즘처럼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이거 전세 어떡하지 하면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매년 올리지 말고 2년에 5% 이하로 올리면서 네. 뭐 8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전세를 심지어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주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혜택을 얼마나 줘야지 이걸 할까 생각해 보니까 네.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다 줘야만 가능해서 네. 그렇게 만들었던 제도죠. 맞죠. 임차 시장의 안정이 일단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네. 제도였는데 네. 이게 요즘에는 개인이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 과거에도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개인한테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매기기 시작을 했잖아요. 2017, 2018년부터. 네, 예.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든요. 법인은 그냥 연간 있었던 그 손익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 처분과 같은 게 뭐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고 네. 그리고 자산의 어떤 매각 같은 것도 그냥 비영업 수익으로 계산하게 돼가지고 전체 세전으로 가서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네. 개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을 받게 되면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70%대 양도세 그리고 현재는 82%까지 예. 가능한데 예. 법인은 그냥 그 법인세 구간 안에서 20% 레벨에서 노니까 10 내지 20이죠. 네, 가산이 되더라도 거기다 10% 가산해봐야 네, 20 내지 30이니까 해도 20에서 30이니까 훨씬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꿔가지고 네. 바꿔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를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법인이 있는데 그냥 법인이 한 채 사는 게 아니라 네. 네. 개인이었는데 법인한테 현물로 현물로 출자를 출자하고 이 현물 출자도 작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올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네. 어떻게 왜냐하면은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간 다주택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이분은 팔면은 그러니까 주임사 등록도 안 했어요. 공교롭게도 팔면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노출을 받기 때문에 네. 고통스러운데 그때 다주택자한테 빙의하지 말고 그냥 예.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이 법인에다가 자기 한 채를 현물 출자하게 되면은. 네. 현물 출자 시점 기준으로 이분이 양도세를 내지 않고 네. 이거를 5년 후에 팔게 되면 법인세로 내거든요. 네. 이거를 양도소득세에 2월 과세 제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소위 뭐 몇 억에 산 거를 네. 그 훨씬 올라간 가격으로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그 타이밍이 넘긴 타이밍인 건 맞는데 네. 이때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네, 왜 5년, 그거는 그게... 5년 이내 팔면은 개인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5년 그 후에 이후에 팔면은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 양도 차익을 그대로 계산해서 갖고 있다가 그 이거 취득 시점에 그 가액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넘겼을 때 현물 출자 했을 때 맞아요. 현물 출자 네, 법인세를 때. 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법인세가 더 낮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억에 산 집이 20억 됐어요. 네. 이 20억을 팔지 않고 내가 법인 하나 세워서 법인에 현물 출자를 해. 네. 그럼 이 순간에는 요 10억 차익에 대해서는 네. 양도세 과세를 하지 않고 네, 안 하죠. 이 20억짜리 집이 나중에 10년 후에 30억이 돼서 네. 팔았어요. 네. 그러면 양도세를 내가 최초에 샀던 10억과 판 가격 30억 요거에 대해서 네. 법인세를 낸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1주택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손해죠. 손해죠. 왜냐하면 1주택자는 비과세가 강하니까 공제가 있잖아요.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넘기는 게 손해인데 법인으로 가게 되면 공제 같은 거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공제 같은 걸 무시할 정도의 높은 양도세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 2월과세 이걸 양도세 2월과세 제도를 네. 제가 세운 건 아니지만 이 예. 제도를 또 인해서 법인이 또 매우 촉진돼서 사실 순수 법인이 집을 산다기보다는 현물 출자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올해 1월 1일부터는 막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 세무사들한테 듣기로는 현물 출자하는 그렇게 법인 전환하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엔 법인 현물 출자를 못하게 막았어요? 아니요. 2월 과세 제도를 막은 거죠. 그럼 현물 출자하는 순간 양도세는 그냥 낸다 개인이? 결국 나중에 언제 처분하더라도 그 양도세를 낸다는 거죠. 개인 기준으로. 개인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정부 바뀌어서 양도세율이 낮아져도 지금 82.5로 내야 되니까 오히려 손해네요. 그러면. 그렇죠. 게다가 공제 뭐 여러 가지도 없고 그러니까 요새
요새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법인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는 원래 종전부터 있었지만 네. 개인에게 과세를 조금 강화하는 2018년, 2017년부터 좀 올라온 감이 있었고 네. 특히 2018년부터는 상당한 그런 개인 규제를 했기 때문에 법인이 그런 해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소위 열풍이 불었던 거죠. 법인 법인이. 열풍이 불었다가 이게 작년 7.10 정책이랑 6.17을 통해가지고 진짜 갑자기 냉풍으로 전환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법인도 막았는데 네네. 그래서 개인이건 법인이건 3년치 모았으니까 다주택자도 많고 네. 그렇다는 건데 생각보다 많네요. 어, 저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생각보다 많은 수준이 아니, 아니고 이거는 6, 6천 채를 샀다고 제가 좀 그러니까 깜짝 놀라긴 뭐 했습니다. 다섯 채 네. 샀어, 여섯 채 샀죠. 그래도 야 너 인생 되게 부지런히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개인도 많긴 했죠. 개인도 진짜로. 뭐 100개를 넘게 산다는 건 네. 이분은 뭔가 목표 하나를 정하면 그냥 뒤 안 돌아보는 분이시네요. 이런 분은 꼭 이거 안 해도 성공하실 것 같은데 이걸 하셨을까? 그렇죠, 그 열정이면요. 네, 예. 참. 그래서 요즘은 그 옛날 이야기지. 요즘은 이것저것 다 이 구멍은 막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 지금은 네. 막아놨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근데 법인에 대한 그런 지적은 2019년부터 네. 있었는데 법인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한다. 또 뭐 서정가에 법인 만들어가지고 네, 부동산 네. 투자하는 그런 책들도 네. 되게 빅히트를 네.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많았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제도나 정책이라는 게 좀 문제가 커져야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네. 분명히 이런 지적도 예전에도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법인이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빨리 제도를 고치든지 해야지. 한참 있다가 고치니까 아니 그걸 왜 빨리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지적들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법인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해서 네. 그 법인이 집을 왕창 사더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양도 차익이든 뭐든 소득에 대한 과세는 네. 개인은 소득세율, 법인은 법인세율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그런데 개인을 갑자기 이렇게 높이니까 당연히 법인으로 가죠. 그러면 법인으로 가는 게 잘못이에요. 개인을 높인 게 잘못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왜 물이 이쪽으로 쏟아지? 당연히 쏟아지지. 이쪽으로 올리니까. 근데 물론 이거 올릴 때 그럼 이것도 같이 올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아마 그게 그러려면. 법인세율을 건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법인의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그 가산하는 걸 많이 높였어야 되겠죠, 그죠? 네, 법인의 그 부동산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 가산도 높였죠, 7.6 때 10에서 네, 20으로 네. 높였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소득세도 뭐 6에서 지금 45% 구간까지 있는데 네. 누진과세다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20%대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법인세랑 비슷하게 걸려서 약간 황금 밸런스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네. 중과세율이 지금 30%포인트가 여기다가 가산이 되니까 누진과세로 계산하더라도 거의 개인이 60%대로 불리하죠. 네, 60%대로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법인을 많이 선택했죠.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실수했으니까 다음 정부 때부터는 집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저는 이건 카메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내가 불안해 또 무슨 얘기할까? 양도세율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양도세율은 주택을 팔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안 팔아 버리지. 정권은 길어야 4년 5년이 아니겠습니까? 맞아. 안 팔아 버려. 그런데 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양도세율 낮추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양도세율을 막아 버리면 당연히 매물이 안 나오죠. 안 팔죠. 안 팔아. 아니 다음 정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번 정부에서도 집값 너무 올라가면 다시 바꿀 게 뻔한 정책을 그거를 해놓으면 안 그래도 좀 팔아보려고 하는 사람 나오지 말라는 거니까 네. 양도세율을 높이고 싶으면 지금부터 사는 사람의 양도세만 올려야지. 그렇죠. 맞아. 맞아. 히스토리컬리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높이니까 당연히 매물이 안 나오죠. 맞아요. 지금 이 상태의 원인의 대부분이 그건데 제일 먼저 한 선 정책이잖아요. 다음부터는 한번 해봤잖아 이제 한번 해봤잖아 그러지 말라 맞아요 저도 동감 네 그런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뉴스가 더 약간 네. 와닿는 네. 소재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거는 22일 날에 그러니까 23일 날 나온 건데 천주동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서울시의 자금 조달 계획서 전부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서울시 전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했는데 몇 건이냐면 약 20만 건, 19만 3,900건이니까.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돈을 네. 어떻게 구해와서 집을 사는가? 맞아요, 맞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이게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등장해가지고 네. 그해 9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할 때 3억 네. 원 이상짜리를 구입할 때는 쓰게 되고 지금은 좀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지난 1년간, 1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2020년 3월부터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시장 완전 좀 침체됐을 때 그때부터 예. 약 1년 반 동안 늘 20만 건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자조선을 말 그대로 자금 조달한 거니까 전체 조달 자금 총액은 한 155조 원 정도 됐고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거래된 평균 주택 가격은 7.99억이니까 약 8억 원이라고 할게요. 네. 8억 원의 집을 약 20만 채 정도 거래한 거니까 네. 160조 원이고 그래서 네. 이 정도 조달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구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는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을 그렇죠, 쓰게 그렇죠. 되고 예. 이 타인 자본의 종류로는 임차 보증금, 소위 전세금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이 주로 예. 타인 자본의 예. 큰 골자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 너무 SNL 인턴 기자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앵커님 질문을 하나 드려도 하나 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서 가장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한 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칸이라면 네, 예를 그러니까 들면 어떤 은행 돈, 아빠 네, 돈, 전세 자기, 끼고 자기 돈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네. 전세 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아닐까요? 전세요 주택담보대출 아닐까? 근데 어차피 전세 해봐야 집값의 반이고 네. 은행 대출은 집값의 40%밖에 안 나오니 네. 자기 돈이죠? 살려면 자기 돈? 자기 돈이거나 부모님 돈이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아, 네. 그렇겠네. 여기서 네. 그 자기 돈 구성도 사실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예. 저도 이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그 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전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이 있어요. 예. 이게 1등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전집을 팔고 네, 전집 그렇죠. 팔고, 팔고 그 돈으로 예. 샀다. 자기 자본이지, 그럼. 아, 자기 자본, 자기 돈이네, 자기 돈. 네. 근데 그게 지금 36% 전체 한 160조 조달됐잖아요. 네. 그중에 57조가 요 돈이고요. 2등이 전세 낀 갭투자니까 임차 보증금이에요. 예. 임차 보증금이 34조였거든요. 이게 그 20%대 정도 비중 되는 거죠. 22%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금융기관에 예금돼 있는 것도 자기 돈인데 이것도 자기 돈이 한 15% 있는 거고요. 주담대는 정말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주담대는 18조 원 정도밖에 안 됐고 네. 11% 비중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그 밖에 차입금이라 해가지고 개인이나 친구, 가족한테 빌린 돈들이 있는데 이게 한 3.5% 그리고 증여나 상속받았다. 예. 이것도 한 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에 사실은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그 1주택 갭투자라는 용어도 많이 만들어졌고 작년에 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낀 금액 말고 차액을 이제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처음에 19만 건 조사했다고 했을 때는 임차 보증금이 제일 높을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전세 끼고 사니까. 네. 그런데 처분 소득이 가장 높다는 걸 듣고 그 집을 하나 추가로 사는 사람은 적고 있는 집 팔고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일단 살 때 종전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처분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더 좋은 집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더라. 많다는 건데 뭐 그거랑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전세 끼고 주택을 예. 구매하는 경우가 조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가 아까 얘기하셨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주장이랑 연결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예. 집을 그러니까 누가 팔아야 집을 팔 수 있어야 뭔가 집을 산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을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집을 팔아서 산더라.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오늘 진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과부하에 걸렸어. 뭐냐면은 네. 지금 양도세 감면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죠. 그렇죠. 예. 그 처분 소득이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니까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볼게요. 양도세를 낮추라는 주장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세금이라는 거는 높이면 안 하고 낮추면 하기 때문에 네. 양도세를 낮추게 되면 양도를 많이 할 거예요. 실제 매도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나 양도세가 낮아졌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처분소득은 커질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집 한 돈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처분소득이라는 거는 그다음 주택 구매에 가장 강력한 재원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게 정말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퀘스천마크 나올 만하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양도세는 낮춰주고 판 사람이 다음 주택을 사면 안 되도록 뭐 다른 규제를 좀 하든가 아니면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양도세 낮춰주자는 게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낮춰주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춰져서 팔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후에도 또 사면 낮춰준 것 다시 환수해든가 해야 되는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세를 낮게 해주면 네. 지금 이 분석대로 하면 집을 판 사람이 집을 또 산다잖아요. 네. 아 근데 그래도 한 채는 팔고 한 채를 사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사실 한 채 팔고 한 채 사면 더 좋은 집과 더 큰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위쪽 집만 좀 비싼 집만 더 비싸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 한 채 팔고 한 채 사는 거는 시장 수급에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긴 한데 네. 시장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도세를 정상화시키자라는 거라면 양도세를 정상화시켜서 판 사람이 다시 사는 거를 좀 막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같이 세트로.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어떤 거를 규제로 막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대출 관련 규제랑도 또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포인트가 많다고 느껴지는 기사였는데 지금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하겠다고 했고 연간 네. 대출 성장률을 6%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대출 관련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은행들이 많이 나왔는데 서울시 20만 건 자조서를 봤더니 주담대는 11% 비중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주택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계층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없이 주택을 처분하고 주로 1주택자가 되겠죠. 네. 주로 1주택자거나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다 주임사 등록하고 본인 거주주택을 처분하는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서 네.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네. 뭐라 그럴까 이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는 그 대출 관련 규제라는 것들이 정말 뭐 집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기준 때문에 점점 벌어질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편히 사는 사람은 종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네. 네, 그러네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새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관련 규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 조달 구성이 어렵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갑자기 또 마셔야 돼. 지금 또 마셔야 돼. 아, 그럼 저 여기서 강화하고 목소리 좀 떨어도 될까요? 아, 또 마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출 관련해서는 예. 저는 예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1주택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런 형태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 그 반박 나오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뭐 그냥 제일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이 가격에 사라고 약간 이런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해줘도 지금 가격이 비싸니까 대출 좀 열어주더라도 대출 총액이 너무 커져서 네. 사안 부담이 커진다는 그런 게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 규제 완화해 준다는 그리고 하나가 더 대출 규제 완화해 주면은 더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양도세는 네. 완화시키고 네. 대출 규제는 그대로 두면 네. 매수자는 여전히 가격이 부담스럽고 네. 매도자는 이때 팔아야 되니까 네.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약간 1단계는 그럴 것 같고 2단계는 네. 매도자가 처분소득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3프로가 주식을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기업 회계에 대해서도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기업의 소득은 현금흐름은 세 가지잖아요. 영업활동, 재무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영업활동은 회사의 본업
재무 활동은 기업이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차입하거나요. 예. 그리고 투자 활동이라는 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개인도 예. 똑같아요. 개인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고 예. 재무 활동이라는 거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가 예. 되는 거고요. 네. 처분 투자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 잘 사서 처분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 처분 소득 구간이 얼마만큼 올라갔냐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일단 명목으로만 따지자면은 네. 우리나라 주택의 순수 주택만의 시총이 3천조 원대에서 지금 6천조 원대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평가 차익이 명목상으로 그냥 3천조 원이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약간 무리한 가정이죠. 실제 팔게 되면은 좀 밀어서 팔게 되니까는 그만큼 예. 발생 예. 안 할 건데 예. 어쨌든 평가액은 매우 커진 상황이어 가지고 여기서 대출 규제 세게 한다 한들 이제 만약에 양도세 감면이 이제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처분 소득의 규모가 대출 관련 규제나 이런 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할 정도로 높아질 거다. 매우 크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한다면은 뭐 주식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처분 소득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는 게 지금 가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결국은 소득이고 현금 흐름이라는 게 그 구매력을 의미하는 건데 예. 구매력 자체가 매우 커진 동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 구매력 같은 거 계산할 때 뭐 소득 증가율 계산하거나 막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 소득 증가율보다도 지금은 처분 가능 소득 증가 규모와 양이 너무 넘사벽으로 커졌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네.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집값이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고요? 집값이 오르니까 집 팔면 네. 돈이 많이 생기고 네. 이 많이 생긴 돈으로 뭐 하겠냐 집 사겠지. 그럼 또 그 매수세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그게 거니. 그러니까 지금 잠겨 있는 그 처분 소득의 증분이 엄청 날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겠죠. 지금 다시 이제 팔 수 있게 하면 맞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팔지 못하게 하면 그래서 매물이 아마 안 나오고.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아마 근데 이 주제는 분명히 양도세 관련한 주제는 아마 10월에 있을 그 국감 때도 네. 국토부 국감 때도 엄청난 화두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가계대출 관련 규제라든가 네. 이런 양도세 관련해서는 계속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주장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좀 충격 받았던 거는 아 정말 감면 시켰을 때는 네. 처분 소득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예, 예. 진짜 이거 뭐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네. 밥 이제 점심 때가 돼서 밥 먹으려는 사람이 1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네. 그런데 주방에서는 만들어 놓은 밥이 20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회의를 해서 예를 들면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좀 바꾸든가 이렇게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네. 이 100명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까요? 회의할 시간은 주방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80그릇 빨리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공급되는 주택이 일정한 상태로 네. 그 주택을 더 공급하려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뭔가 강제로 동무 주택 지으시오 이거 하든 그게 아니라 이 수급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그 어떤 방법도 안 된다고요. 오늘 얘기해 준 거 양도세를 낮춰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 리가 없죠. 사실 양도세를 높여서 집값이 잡히는 게 안 됐던 것처럼 양도세를 낮춰서 집값이 잡히는 게 또 안 되겠죠. 그게 되면 양도세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집값을 잡지 그렇죠. 전세계가 왜 그렇죠. 열심히 주택 공급을 하겠어요. 네. 네. 저도 공감하죠. 그러니까 최근 어떻게 하라는 네.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그 의원실 자료를 받아봤을 때 세대별로도 조금 봤는데 역시 네. 저희가 생각하는 30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낀 갭 투자 비중이 가장 높긴 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대출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60대로 갈수록 처분 소득의 자기 자조서상에서 비중이 크게 커져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긴 하겠지만 그분들은 주택도 오래전에 구입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처분 소득 자체가 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자본 조달 형식을 보면은 이게 세대별로도 좀 쪼개지고 그런 재밌는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대들의 갭투자 비중이 좀 높고 요즘에 또 30대들의 주택 구입 비중이 확실히 높아진 국면에서 네. 네. 뭐 저희가 여기 처음 백프로핑 처음 나와서 청약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조금 돌려서 좀 그렇게 잔잔하게 풀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잘 합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아, 요거는 보도 자료가 있어서 아, 원본 보도 자료를 받고 아, 엑셀 파일 받아가지고 예예 예. 아, 엑셀 파일은 이제 따로 요청을 해서 제 네. 수소문해서 구했고 네. 이제 백브리핑 기자처럼 전화할 때는 앞으로 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네. 백브리핑의 최상욱입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얘기할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 네. 역시 취재를 해오시니까. 그렇군요. 네. 네. 뭐 이제 또 다른 얘기 하실 건가요? 아니 뭐 또 다른 얘기는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걸 저한테요. 아니면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잠자고 있는 구매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고 네. 아, 기존 주택 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롱텀하게 공급이 계속 꾸준히 뭐 있을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와야 되긴 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있는 그런 성남시 토지개발 관련해서 도시개발 사업 그런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제도나 이런 게 또 바뀔 가능성이 또, 좀 높고 이러다 아, 보니까는 아하.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 여파가 뭘까? 네. 화천대유의 여파로 정치권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저의 관심사는 아니고 네. 그 화천대유의 여파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시스템 내지는 택지 개발의 방식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아, 바뀌죠. 아, 바뀔 가능성이 높죠. 아, 뭐냐면은 예. 2기 신도시 공급 이후에 2기 신도시를 택지개발사법으로 촉진해서 공공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를 공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MB 때부터 좀 괜찮죠? 예, MB 정부 괜찮, 때부터 달라졌던 괜찮습니다. 게 뭐냐면은 네. 주택 보급률 100%를 넘겼고 하니까 네. 주택의 양보단 질이다. 약간 이렇게 컨셉 전환을 한번 하고 네. 그러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보다는 100만 제곱미터 이하 도시개발 사업 중심으로 민간이 도시개발을 사업을 하는 그런 시대를 네. 약간 하면서 도시개발법 네. 쪽으로 힘을 확 실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추가적으로 발표한 게 택지개발 촉진법 아예 폐지하겠다고 얘기도 한번 했었고 그러면서 도시개발법에 힘 한번 실어주고 대신에 공공주택은 있어야 되니까 공공주택법 공공주택 택지법 이제 또 손보면서 공공 민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은 신도시를 만들어도 공공주택 중심으로 임대주택 중심으로 만들고 네. 이제 민간은 도시개발로 좀 밀어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네. 그 택촉법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점점 공공에서 민간으로 개발 주체를 끌고 나갔던 거는 그게 요즘 한두 트렌드였어요? 해 이슈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이슈인데 이게 최근에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 전체가 약간 공공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다 공공이 하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는 그 공공주택지구법으로 인해서 예. 전부 공공이 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건 그거 말고 도시개발 사업들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 사업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건데요. 개발이란 새로 짓는 거를 말하는 네가 맞아. 뭐 갑자기 제가 국어부터 해야 되나요? 국어 도시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네. 그리고 개발은 새로 짓는 거 네. 이거를 도시개발이라고 네. 하는데 네. 도시개발법에서는 보통 100만 제곱, 33만 평 이하 규모로 짓게 하고 그거 이상이 하게 되면 국토부가 끼어들고 하는 건데 이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좀 100만 소규모 평 이하짜리는 중규모, 네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면적으로 그냥 미터법을 따르면 1제곱킬로미터 그 면적 이하면은 좀 민간 도시개발 레벨로 가고요. 네. 이거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좀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3제곱킬로미터가 넘거나 메인 도시들은 6제곱킬로미터가 넘어가고 제곱킬로미터당 한 8,000세대 들어가니까 네. 5제곱킬로미터짜리 신도시 만들면 한 4만 세대 지어지고 약간 이런 거고요. 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 도시개발 사업 지으면은 한 뭐 7,8천 세대 이렇게 건설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8천 세대면 저기 저 송파구에 뭡니까 그 헬리오시티요? 헬리오시티 같은 정도는 그냥 민간이 해라 그거 밀고 하고 하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헬리오시티는 만 세대 급박한 9,500세대니까 너무 그쵸? 커서 근데 그 정도 레벨을 그 정도 레벨은 민간에서 하고 더 큰 도시는 일산 분당 같은 거는 공공이 하겠다는 공공이 컨셉인데 예. 근데 그게 민간이 짓는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순수 공공 방식으로 다 바뀌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 레벨에서 이제 전부 공공이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이게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에 장단점이 있는데 뭔가 민간은 좀 탄력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돈 될 것 같으면 그냥 네. 붙고 안 될 것 예. 같으면 안 붙고 이러면서 좀 사업이 될 것 같으면 확 공급이 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각각 방식의 장단점은 있는데 네.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됐던 주택 양이 적지 않은데 공공 방식으로 다 바뀌게 공급이 되면 공급이 조금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탈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 걱정하시는 분 많으시죠. 순수 공공 방식으로 돌아섰을 이번, 때 이번 일로 민간이 뭐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사회적 비난이 많아지니 그것도 또 안 좋네 그럼. 근데 저는 시간 좀 있습니까? 그 집값이 점점 올라가면요. 네. 공급이 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왜요? 이 대장동 사태 즉 야 어떻게 화천대유가 그렇게 뭐 9천억씩 네. 먹냐? 네. 라고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가 2억 올라가거나 2억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 좀 좋으면 야 이거 예상보다 2억 정도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집값이 2억이라면 그게 안 되지만 집값이 뭐 10억 15억 하니까 15억이나 17억이나 그거는 그냥 운에 따른 거잖아요. 네. 반대로 한 2억 정도 분양가가 떨어지는 일도 다반사죠. 그런데 그 대장동에 이번에 한 6천 채 정도 분양했대요. 네. 그러면 1억씩 더 받았으면 얼마입니까? 6천억이죠. 6천억이네. 약간 운이 좋아서 2억씩 더 받았으면 얼마예요? 1조 2천억이 시행사가 그냥 꿀떡 먹을 수도 있고 뒤집어 말해서 약간 좀 부동산 경기가 턴 다운 하려고 할 때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1조 2천억이 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잘못해서 1조 2천억이 까진다고 개인 재산 팔아서 1조 2천억 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부담은 금융권이 하겠죠. 그러니 앞으로는 집값이 올라가는데 규모는 4천 채, 5천 채, 6천 채씩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플럭츄에이션이 너무 커서 네. 잘못 먹으면 1조, 미안해 이번에 내가 1조 더 먹었네 이게 되는 거고 자칫하면 1조 원이 까지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럼 야, 1조 원 까지는 일을 어떻게 해요 누가 달라붙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 같으면 그게 집값이 낮을 때는 해봐야 분양가 해봐야 한 2, 3천만 원 더 오르고 나는 거지만 이제는 그 단위가 커져서 웬만한 보증이 없는 곳에서는 잘 주택 공급 잘 못할 거라고요. 그럼 그 주택 네. 누가 공급합니까? 사업이 예. 사업이 대형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사업 손익의 편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걸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요약하네. 사업이 대형화되면 연습한 거죠. 네. 네. 약간 지저분해. 약간 지저분해서 네. 좀 설명했어. 네. 그래서 항상 그 단군일의 최대 부동산 사업이 항상 안 돼 왔었거든요. 한국에서 네. 네. 그 용산 30조 원 들어서 용산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초대형 사업으로 가면은 이게 너무 넓어져가지고 네. 사업주가 도저히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돼서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순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가려고 해도 사업자의 에쿼티가 사업 손익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있어야 부동산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미래로 갈수록 잔잔한 사업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 점점 더 불가피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근데 그 대형 사업은요. 대형 사업은 네. 공공이 하는 게 그리고 민간 시행사 레벨에서 만세대 넘어가는 수준의 뭐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뭐 그 회사의 명운을 걸고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 부동산 거래 금액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규모 정비법 같은 게 등장을 하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면적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200가구 이하, 100가구 이하 그런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것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소형화 중심으로 점점 가는 것이 점점 미래 시류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이 거예요.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간이 그 사실 1제곱킬로미터 100만 제곱미터도 매우 넓은 규모여가지고 그거를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가 정말 쉬운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좀 더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민간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공급이 좀 늘어나는 방법인데 네, 방법이 아닌가. 이번 분위기로는 약간 좀 거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 흐르는 거 보니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늘 대본에 없는 거를 막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은 좀 Q&A를 준비해서 어때
좀 답답한 거 아니 풀리셨습니까? 아니 여전히 답답합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높이든 낮추든 팔고 살 사람은 또 사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뭐가 문제? 지금 양도세도 뭐 높은 구간에서는 한 40% 되죠. 소득세가 높으니까 높아졌으니까. 개인이요? 아니면 개인이요. 개인. 아 1주택자요? 1주택자는 뭐 빼주는 게 많지만 2주택자부터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둬도 예전으로 돌려도 뭐 한 40%는 뗀다고요 소득을. 네. 근데 지금은 이거 80%로 올려놨으니 다시 40%로 돌리면 네. 40%씩이나 가져가라고는 말 못한다고요. 그거는 그렇죠. 일반적인 세율이니까 네. 전 세계 어디에도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 팔고 또 팔고 살 사람 사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은 정말 이상한 경우 아니면 못 팔죠. 네, 아 지금은 양도세로부터 자유로운 분들 위주로 판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1주택자 그리고 아까 주택대사자 등록한 주임사의 주임사. 거주주택 특례를 받아서 처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처분 안 하죠. 예전으로 돌리는 게 그걸 팔고 사는 것까지 어떻게 맞겠어요? 네. 저는 아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정할 때 이건 20년 동안 유지된다. 이렇게 아예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도 핵심을 건드리시네 진짜. 정권을 핵심. 바뀌어도 이거는 계속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다 버티는 게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시장 꺾이면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불편하면 버티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가 했던 거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정부가 한 건 다음 정부에서 안 바꾸는 걸 어떻게 법으로 만드는 그래서 아예 그러라고 정부 바꾸는 양도세를 건데. 딱 결정할 때 뒤에 부칙으로 이건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것 때문에 제가 국회를 갈 필요는 없는데 네. 굳이 이제 안승찬 기자가 나중에 국회를 가시면 양도세를 바꿀 때 양도세는 지금 파는 시점에 양도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거운 양도세에 내가 다섯 번째 집을 샀어. 저 바보 아니야? 왜 바보가 아니야? 바보 아니지. 왜? 내가 이 집을 팔 때는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의 개념을 주택을 매수할 때의 양도세율을 매도할 때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라고요. 그러면 지금 산 집은 무조건 82.5%예요. 그 언제 팔아도. 이거 맞아요. 이 기자님이 항상 주장하셨던 네. 주장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양도세를 높이더라도 옛날에 산 집은 낮은 세율로 팔 수 있으니까. 팔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그럼 거고.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사는 사람은 못 사죠. 네. 언제 팔아도 양도세가 82%인데 살 때만 사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주택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들의 의사 판단에서 네. 세금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좀 더 대전제는 결국 주택 가격이거든요. 네. 네. 저희가 뭐 자산에 대한 그런 처분이나 매입을 결정할 때 가격 부분을 의식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좀 중요하니까 뭐 그런 판단을 많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다 먹었어 가스활 이거. 저도 다 먹었습니다. 네. 네, 포커마스 최상욱 대표님, 네. 수준 높은 부동산 뉴스 브리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브리핑 기자로 활동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최상욱 대표님 뭐 좀 알아본다고 취재하시면. 협조해 주세요. 협조 안 하는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네. 저희 어떻게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전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